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데뷔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멤버분들을 처음 모시는 기자님들을 위해서 현빈 씨부터 차례로 한 분 한 분 인사, 개별 인사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에서 강철 멘탈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현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첫 데뷔 쇼케이스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에서 안무 반장과 유일한 아이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는 연우입니다. 이렇게 저희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의 맥가이버 금손 막내 래퍼 시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귀엽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에서 대나무숲 돌덩이 래퍼를 맡고 있는 진혁입니다. 첫 데뷔 쇼케이스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무대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에서 분위기 메이커와 보컬을 맡고 있는 윤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모두 다 들어봤고요. 아, 데뷔일입니다. 자, 지금 사실 이걸 나중에 이분들이 기억을 할까 싶을 정도로 많이 떨리진 않을까.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마음은 어떤지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현빈 씨 어떠세요? 네, 현빈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데뷔를 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진짜 연습도 많이 한 만큼 오늘 모든 걸 쏟아부을 생각이니까 많이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우입니다. 이렇게 데뷔 쇼케이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기자님들의 한 분 한 분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나워데이즈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은입니다. 정말 그동안 매일매일 꿈꿔오고 기다려오던 날이어서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그리고 얼른 저희 나워데이즈 멤버들의 다섯 명의 모두의 매력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혁입니다. 우선 이렇게 정말 하고 싶었던 데뷔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많이 떨리지만 오늘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윤입니다. 너무나도 기다려온 날이라 정말 정말 설레고요. 저희 다섯 명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과연 오늘 이분들이 허리 숙여 인사를 몇 번이나 하게 될지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너무너무 떨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나워데이즈 잠시 뒤에 이제 첫 무대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드릴 텐데 무대 보시기 전에 기자님들께 그룹 명의 의미와 그리고 데뷔를 하게 된 어떤 포부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현빈 씨가요? 네, 현빈입니다. 저희 그룹 명 나워데이즈는요 팬분들의 오늘 나우를 늘 궁금해하고 항상 팬분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일상, 데이지의 특별한 추억과 기억을 선사해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팬분들 곁에서 항상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워데이즈가 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부터 이제 역사를 써내려갈 나워데이즈인데요. 지금부터 포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체 사진 촬영 후에 개인 사진 촬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멋지게 사진 촬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앉아 계신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손 인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명의 나워데이즈 멤버분들 오늘 첫 사진 촬영입니다. 예쁘게 담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포즈 하고 계신데 시그니처 포즈라고 해요. 나워데이즈를 가리키는 시그니처 포즈. 왼쪽에 계신 자님들께 한 분 한 분 아이 컨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오. 자, 세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다음 포즈는 뭘까요? 아무래도 포인트 안무 중 한 구절인 것 같은데 이거를 미처 포인트라고, 미처 안무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포즈도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사랑을 담아서 하트 포즈.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서 계시는 기자님도 계시고요. 앉아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차례차례 아이 컨택 다 소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 흔드는 포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기자님들, 또 서 계신 기자님들, 뒤에 높게 자리 잡은 기자님들까지 모두 고루고루 아이 컨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워데이즈의 첫 번째 단체 사진 촬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포즈도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역시 시그니처 포즈인데요. 고맙습니다. 현빈 씨, 윤 씨, 연우 씨, 진혁 씨, 시윤 씨 이렇게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된 우리 큐브의 신인 보이 그룹입니다. 다음 포즈도 가볼까요? 미처 포즈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 또 서 계신 분들, 높이 계신 분들까지 모두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의 한계 없는 매력과 나워데이즈만의 팝 장르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 마지막 포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하트 포즈. 역시 앉아 계신 분들, 또 서 계신 분들, 높이 자리하신 분들까지 고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충분히 찍으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릴까요? 네, 손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워데이즈 오늘 데뷔한 보이 그룹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시장을 겨냥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자, 두 번째 포즈도 가보겠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새끼손가락을 살짝 교차해서 포즈를 만들었는데요. 나워데이즈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 약간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서 계신 기자님들께도 고루고루 다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포즈 가볼까요? 미처 포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즈까지 모두 고루고루 예쁘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즈도 가볼까요? 사랑을 담아서 손아트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루고루 예쁘게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 충분히 잘 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개인별 포토 타임을 갖겠습니다. 현빈 씨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요. 멤버분들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빈 씨 준비됐나요?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현빈 씨입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에서 보컬이자 리더를 맡고 있고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익숙해진 얼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얼굴을 알린 우리 현빈 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카메라 앞에서도 약간의 여유마저 묻어나는 모습입니다. 낯가림 없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우리 멤버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엔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릴까요? 네. 나워데이즈의 리더이자 보컬인 현빈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뭔가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을 텐데 잠깐 제가 무대 뒤에서 봤는데 멤버분들을 정말 잘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개인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자, 앉아 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께 모두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 놀라운 우리 현빈 씨의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또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빈 씨의 개인 사진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현빈 씨 내려가 주시고 연우 씨를 모시겠습니다. Nowadays 오늘 데뷔한 보이그룹 연우 씨의 개인 사진 촬영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운 손 인사부터 시작해 주셨는데요.
온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의 연우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웃는 모습이 왠지 기대가 되는데 네, 살짝 웃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소입니다.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웃음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기분 좋은 보이스가 아닐까. 잠시 후에 무대를 더 기다려지게 만드는데요. 고맙습니다.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연이어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소가 아름답지만 약간 시크한 표정도 놓칠 수 없습니다. 서 계시는 기자님들, 또 앉아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모두 모두 눈 인사, 손 인사, 또 시그니처 포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밝은 웃음에 멋진 음색까지 가진 우리 연우 씨, 잠시 후에 목소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개인 사진 촬영 이어가 볼까요? 가볍게 역시 손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고루고루 아이 컨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우 씨의 멋진 매력이 담긴 사진 촬영 예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라트까지 정말 많은 포즈 준비해준 우리 연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우 씨의 개인 사진 촬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은 시은 씨입니다. 나워데이즈 시은 씨의 사진 촬영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손인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팀 내에서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인데요. 막내답지 않은 멋진 실력과 또 카리스마까지 가지고 있는 멤버 시은 씨입니다. 자, 앉아 계신 분들, 또 서 계신 분들까지 모두 고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다양한 포즈를 고민해온 모습인데요. 고맙습니다. 네,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릴까요? 생애 첫 개인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팀에서 래퍼를 맡고 있고 실력은 당연하고요.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 우위와 수록곡 키펫에 작사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계신 기자님들 보라트까지 계속해서 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루고루 아이컨택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개인 사진 촬영 이어가 볼까요? 춤, 노래, 랩, 또 작사 실력까지 모두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멤버 우리 시윤 씨와 함께 개인 포토 촬영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그리고 또 보라트도 한번 가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데뷔한 나워데이즈의 시윤 씨였습니다. 멋진 포즈 감사합니다. 자, 시윤 씨의 포토타임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는 진혁 씨 모셔보겠습니다. 혹시 준비해놓은 포즈가 많으시다면 계속해서 멋진 포즈 보여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워데이즈의 진혁 씨, 역시 래퍼입니다. 동갑내기 시윤 씨와 함께 막내지만 멋진 실력을 갖춘 멤버고요. 자, 다음 포즈는 또 뭘 준비하셨을까요? 네, 역시 시그니처 포즈, 개인 포즈 이어가겠습니다. 시윤 씨와 함께 우위와 티켓 작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최강 막내가 둘이나 있는 나워데이즈입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께도 이어서 사진 촬영 가보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서 계신 분들, 높이 자리하신 분들까지 모두 고루고루 아이 컨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인사부터 시작해서요. 자, 시그니처 포즈. 이분 별명이 곰돌이라는데 얼굴에 어떠한 윤곽도 곰돌이와 닮지 않았는데 왜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평소에는 뭔가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겨서 곰. 반면에 나워데이즈에 관해서는 정말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돌, 그래서 곰돌이라고 하네요.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진 촬영 함께하고 계십니다. 래퍼 진혁 씨입니다. 나워데이즈 오늘 데뷔했습니다. 자, 역시 시그니처 포즈, 그리고 또 다음 포즈 멋지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혁 씨와 함께한 개인 사진 촬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윤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시작해볼까요?
나워데이즈의 윤씨입니다.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윤씨인데요. 매력적인 보컬을 가지고 있는 보컬리스트입니다. 귀여운 비주얼에 자꾸자꾸 듣고 싶어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역시 잠시 후에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기자님들께 또 사진 촬영 이어가 볼까요? 손인사로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뭔가 밝은 에너지가 사진 밖으로도 전해질 것 같지 않나라는 기대감마저 드는 아주 귀여운 윤 씨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윤 씨 애교 담당입니다.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귀여운 포즈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많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소나트.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도 애교 포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역시 팀 내 분위기 메이커라고 했던 만큼 우리 윤 씨 정말 여기 계신 기자님들을 웃음 짓게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포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시그니처 포즈까지 계속 이어가주고 계시고요. 우리 끝으로 윙크 한번 가볼까요? 네, 시그니처 포즈와 윙크까지 함께 했습니다. 윤 씨의 사진 촬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워데이즈 다시 인사드리고 자리 앉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유재! 안녕하세요. 나워데이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방금 첫 무대를 끝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시 침착하게 숨까지 다 고르고 나온 나워데이즈 멤버들인데요. 기자님들에게 타이틀곡 선보인 소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좀 더 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내들에게 첫 무대 마친 소감을 좀 묻고 싶어요.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시은입니다. 우선 저희 나워데이즈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곡인데 과연 어떻게 들어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진혁입니다. 저도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순간인데 많이 떨리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희 나워데이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앨범 이야기와 멤버들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먼저 저랑 제일 가까이 계신 우리 현빈 씨에게 물어볼게요. 첫 싱글 앨범 이름도 나워데이즈 그룹명이랑 데뷔 앨범 타이틀명이 같습니다. 데뷔 앨범 나워데이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네, 현빈입니다. 저희 데뷔 앨범 나워데이즈는요, 저희의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감미로운 보컬, 그리고 저희 나워데이즈만의 특별한 음악성까지 세 가지 모두를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를 다 담은 앨범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윤 씨한테 듣고 싶은데요. 타이틀곡, 타이틀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입니다. 저희 나워데이즈의 첫 번째 타이틀곡 우위는요, 소울풀한 멜로디와 힙한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곡이고요. 수줍은 소년들이 사랑에 빠진 감정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곡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시윤 씨와 진혁 씨에게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위 가사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참여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시윤입니다. 우선 우위는요, 첫눈에 반한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작정 다가가는 캐릭터를 상상하면서 그 캐릭터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네, 진혁입니다. 저 역시 우위라는 곡을 작사를 할 때 사랑 고백이라는 곡의 컨셉에 최대한 포커싱을 했고 그 주인공이 됐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또 최대한 저답게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 무작정 다가가본다라는 뭔가 그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앞서는 뭐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비디오도 앞서서 다 같이 보셨는데 연우 씨한테 듣고 싶어요. 어떤 컨셉인 건가요? 네, 연우입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저희 나워데이즈가 안티 러브 스쿼드라고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랑이 죄가 되고 큐피트가 적이 되는 세상에서 큐피트를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사랑을 받아들이고 빠지게 되는 감정을 담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사랑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사랑을 결국은 받아들이는 그런 컨셉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나워데이즈 데뷔 전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공개하면서 많은 관심과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앞서 공개된 영상 콘텐츠들 촬영하는 데마다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에피소드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시윤입니다. 저희 데뷔 트레일러를 보시면 제가 와이어 액션을 찍었는데 그게 저의 첫 와이어 액션이었어서 제가 고소공포증도 아예 없는 편이 아니어서 3층 높이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무서웠지만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긴장도 풀리고 조금씩 재미있어지면서 나중에는 결국 촬영을 더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무대를 봤지만 사실 퍼포먼스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5위 곡의 감상 포인트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안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입니다. 저는 후렴구 전에 나오는 제 파트를 감상 포인트로 꼽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제 파트 마지막에 LUV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제가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 씨의 의견을 좀 덧붙여서 제가 이제 우위라는 후렴구 파트에 입을 손 옆에 갖다 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포인트가 바로 저희의 안무 포인트인데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미쳐라는 가사에 맞춰서 머리에 이렇게 통. 아, 아까 우리 사진 촬영 때 봤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때 촬영에 했던 그 동작인데요. 저랑 진혁 씨가 이제 아까 윤 씨가 주셨던 LUV 파트를 같이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Ready to go, watch out, LUV. 미치게 해. 잘 봤습니다. 딱딱 감상 포인트를 짚어준 다음에 보여주시니까 뭔가 좀 더 잘 보이는 신기한 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타이틀곡 외에 이번 싱글에 두 곡이 더 있습니다. 제목이 Now, 티켓인데 이 두 곡에 대한 소개도 각각 현빈 씨와 연우 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빈입니다. 저희 데뷔 앨범 Nowadays의 수록곡인 Now는요. 그냥 저희 Nowadays가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열쇠가 주어진 지금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하게 된 팬분들과 내일로 나아간다는 강렬한 비트와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특징인 곡입니다. 더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있단 말입니까? 네. 기대가 되는군요. 네. 연우입니다. 저희 곡 티켓은요, 정해진 목적지는 없지만, 일단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저희 곡 티켓은요, 좀 더 청량하고 뭔가 좀 시원하고 여름에 들을 법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드라이브 하실 때나 뭔가 좀 여행을 떠나고 싶으실 때 저희 티켓을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타이틀곡 외에도 나머지 두 곡도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기자님들 질의응답에 앞서서 잠깐 공통 질문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데뷔 앨범 Nowadays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앨범일까요? 현빈입니다. 일단 저희가 진짜 처음 데뷔한 만큼 저희 Nowadays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첫걸음! 네, 진혁입니다. 저희 Nowadays의 앨범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조커 카드 같은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커 카드... 제가 계속해서 8년 만입니다, 여러분. 큐브에서 8년 만에 이런 신인 보이그룹이 나타났습니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부담도 되시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어떤 다짐, 심정 이런 걸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현빈입니다. 사실 부담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또 부담감을 이겨낼 만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모든 것을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네, 시윤입니다. 제가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8년 만에 론칭한 보이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잘 느끼지 않는데요. 오랜 준비기간 끝에 나온 보이그룹인 만큼 꼭 책임감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정말 이런 팩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로. 이게 참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기 수줍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보이그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 나우어데이즈만의 강점과 무기를 또 멋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우입니다. 저희 다섯 명이서 아무래도 연습한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길었고 서로에 대해 합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도 길었어서 저희 나우어데이즈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반 친구 같은 케미스트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좀 알고 네, 그런 느낌이 있군요. 너무 잘합니다. 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고 또 기자님들께서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응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우어데이즈 이제 막 데뷔, 오늘부터 데뷔 1일이고 기자 간담회도 당연히 처음이고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떨지 말고 마음껏 매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유민입니다. 데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현빈 씨가 나우어데이즈만의 특별한 음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라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음악성이 뭔지 궁금하고 또 다른 질문은 나우어데이즈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그룹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빈입니다. 일단 저희 나우어데이즈만의 음악성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연우가 말했듯이 저희의 케미스트리가 담긴 곡인 만큼 저희 음색이라든지 저희의 모든 그런 색깔이 잘 나오는 저희가 이제 계속 추구하고 있는 장르가 있죠. 저희 나우어데이즈가 직접 만든 데이즈팝이라는 장르인데요. 그 장르를 전 세계로 알리는 게 목표고 저희 나우어데이즈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괴물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현우입니다. 네. 제가 이제 현빈 씨의 답변을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의 나우어데이즈는 한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컨셉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저희만의 음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네. 저희의 음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쉽게 공감하실 수 있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음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혁 씨도 릴레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하시면 드리고 괜찮으시면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해서 네. 다음 질문. 윤 씨도 그렇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타임스 표 경민입니다. 데뷔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혁 씨, 시윤 씨 작사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작사 참여하셨는지 그리고 작사 참여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시윤입니다. 우선 저와 진혁이는 저희 타이틀곡 우이 랩파트와 이제 티켓 랩파트를 저희가 작사했는데요. 저와 진혁이가 함께 작사하면서 이제 그 곡 스토리마다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를 상상하면서 서로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작사를 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혁입니다. 저 또한 시윤 씨가 말했던 것처럼 같이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면서 작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풀리면서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네, 연우입니다. 아, 네. 네, 막내 친구들이 참여한 파트는 걸어가 원 스텝, 투 스텝, 모든 게 다 새로워, 뭐 나름이도 guy 이 파트를 네 작사를 했는데요.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손 들어주셨는데. 네,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공유민입니다.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현빈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앞서 프로듀스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5년 만에 데뷔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데뷔 감회랑
좀 힘들, 그동안 5년의 시간 동안 힘들었던 순간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순간은 언제였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멤버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은 이제 선배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네. 선배 가수들이 네. 이제 데뷔를 앞두고 좀 조언을 해준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데이지팝을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장르가 좀 어떤 장르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빈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데뷔라는 꿈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 저희 멤버들을 만나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나중에 꼭 데뷔해서 성공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계속 임해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들은 지금은 다 잊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배님, 저희 후이 선배님께서 저희의 뮤직비디오 현장에 직접 오셔서 저희들의 제스처나 뭔가 표정 같은 것들을 많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더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윤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나우어데이즈의 데이지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우어데이즈의 데이지팝은요, 팬분들이나 대중들 분들 곁에서 가까이에서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나우어데이즈만이 할 수 있는 음악 장르이고요. 강렬한 퍼포먼스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곡, 그리고 다양한 컨셉에 제재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나우어데이즈만의 색깔이 들어간 데이지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시간이 마지막 질문을 받을 시간이네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대 이주영진이라고 합니다.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Nowadays 이름이 일상의 특별한 기억과 추억을 선사하겠다. 팬들의 오늘을 궁금해하겠다 했는데 뭐 팬들과 혹시 어떤 식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 팬들과 뭐 요번 활동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만들어가고 싶은 특별한 추억 생각해놓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우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로 팬분들에게 다가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네, 다양한 콘텐츠로 팬분들에게 많이 많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데뷔했을 때 팬분들이랑 같이 뭘 하고 싶냐라는 이야기 했을 때 가장 나오는 게 콘서트이지 않나. 저희가 꿈입니다. 팬분들과 함께 콘서트를 하고 콘서트 투어, 또 멋있는 선배님들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콘서트 투어를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네, 현빈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동의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시윤이가 항상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에 같이 다 같이 손을 잡고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할 수 있죠. 네, 시윤입니다. 저는 팬분들과 하늘에서 같이 손을 잡고 내리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회가 된다면 팬분들과 함께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O 촬영이 얼마나 재밌었던 건가요? 고성 포징이 없는 게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뮤직비디오를 다시 한번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자, 정말 멋진 답변까지 잘 들었고요.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으로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쇼케이스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되었는데요. 멤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준 기자분들께 한 분씩 한 분씩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빈입니다. 저의 첫 데뷔 쇼케이스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더 좋은 나워데이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데뷔 쇼케이스에 서서 기자님들의 얼굴을 뵙기를 항상 원해왔는데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앞으로 나워데이즈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꼭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나워데이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혁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저희 첫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말했던 목표들 잘 이뤄내가는 나워데이즈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우위 그리고 나워데이즈 앨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워데이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뒤집는 아티스트가 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뛰어난 비주얼과 탄탄한 실력을 갖춘 교부의 신인 보이그룹 나워데이즈의 데뷔 쇼케이스 함께 하셨습니다. 기자님들의 관심과 좋은 기사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쁜 기사, 예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서 세계 시장까지도 노리고 있는 실력까지 갖춘 우리 멤버들인데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매력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나워데이즈 멤버들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모든 쇼케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의 첫 데뷔 쇼케이스에 이렇게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타이틀곡 우위 그리고 저희의 첫 데뷔 앨범 나워데이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의 매력은 오늘뿐만 아니라 정말 끝없이 많아질 거니까요.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나워데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